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수집된 의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팍다식한 꽃중년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꽃중년 2주째인데 어떠세요? 아저씨로 주세요. 네, 마음의 효자손이죠. 천용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살림꾼 임미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살림꾼으로 좀 바꿔봤어요. 제가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너무 다 겸손하셔가지고 꽃중년과 살림꾼과 아이돌과 카리스마. 차라리 아저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편안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에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2018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도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몇 주만 지나면 2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뭔가가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하고 만난 것이. 아, 이렇게 또 설레 멘트를. 저는 선거. 올해 선거를 치러서. 네. 좀 또 있어요. 우리 딸이 서울 생활 5년 동안 기간제로 네 곳을 전전하다가 지난 8월 달에 드디어 정직이 되었습니다. 이거 박수를 줘야 돼요. 박수 하셔야 됩니다. 한 대 크게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끝나고는 네. 김 의원님이 사시는 거죠. 예. 네. 아주 소소한 거 하나 성공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티라미수라는 그 후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해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파는 것보다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맛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예, 지금 집에도 이렇게 냉장고에 좀 있습니다. 저는 제 둘째 아들이 드디어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걷고 너무 예쁠 때네요.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빠라는 말밖에 못하긴 한데 엄마도 네. 못하고 아빠를 하나요? 아빠를 먼저 했어요. 아빠를 하고 그다음에 엄마를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네. 비추어보면 굉장히 강요와 억압과 이런 통해서 아빠라는 말만 계속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건 아니죠. 아빠를 계속 주입을 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그러면 많죠. 아빠 하기 전에 엄마한테 아니면 엄마가 아빠에게 많이 한 거지. 왜 아빠 안 들어오지? 아빠 뭐 할까? 아빠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아빠 말고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지 않을까 그걸 지켜보는 2018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018년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 했더니 사생결담을 하는 거네요.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이 잘 맞으셔? 오늘 좀 뭔가 잘 맞나 봐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다 위원님들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경북에서도 2018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경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밖에 없던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2018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2018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요, 먼저 올해 초를 생각해보면 2월에 있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는데
평창의 삼수 끝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거잖아요. 또 더 기뻤던 건 진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은 저는 뭐 그 경기 자체보다도 금물살 타고 있는 그 남북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개막식 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뒤에 이렇게 그 김여정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떤 네. 그 동생이 서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이제 그 남북 단일, 문제가 된 단일팀이 되면서 실제로 먼저 선발됐던 선수들이 빠지는 과정에서 남북 화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기회균등의 어떤 그 원칙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도 이제는 좀 고민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진지하셔. 네. 아니, 제가 철학 전공입니다. 굉장히 진지하셔. 네. 네. 항상 철학과 관련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렇진 않은데요. 아, 저는 그 이상화 선수하고 고다이라 선수 기억나요. 네, 고다이라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이상화 선수 은퇴 경기였죠. 그래서 은메달을 땄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선수로서 우와. 서로 격려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포츠의 네. 정신을 좀 느낄 수가 있었죠. 네. 저는 그 이상호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이걸 보면서 아, 세대 간 격차가 진짜 크구나. 제 세대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이제 진행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남북 그 화해 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덮어두고 가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50대, 60대 분들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개인의 그렇죠. 뭐 공정성이나 이런 걸 헤쳐가면서 기회를 뺏었다라는 네. 얘기가 네. 많았죠. 그렇죠. 기회를 뺏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꼭 단일팀이라는 형태로밖에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게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정부를 운영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만 나오는 게 아니냐. 좀 상상력의 부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주관적으로 평창올림픽 하기 전에 성하가 이렇게 전국을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동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봉송주자로부터 그 성하를 받아서 다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예. 가문의 영광을. 예. 그리고 이제. 전송을 한번 만들어요. 그 성하가 우리 하여마을에 세계유산이고 하니까 하여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는데 그때 또 안치식을 또 합니다. 그날 정말 추웠어요. 그쵸. 정말 추운데 그 추위도 녹일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하는 우리 북부지역민들의 또 열기가 거기에 다 녹아 있었죠.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018년 잊지 못할 일들, 결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의성여고 출신들의 다섯 낭자가 이루어낸 쾌거, 컬링이. 역시 컬링. 그렇죠. 예. 의성이 지역구인 임 위원님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때는 남다르죠?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컬링 때문에 컬링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제 돈으로 올림픽 티켓을 끊어서 현장에 가서 올림픽을 네 번을 봤어요. 그게 모두 다 컬링 경기였거든요. 그때 이 감동이나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아직도 생각하면 되게 생생하죠. 사실 이 다양한 매체에서는요, 한국은 동계올림픽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지원도 너무 적다 이런 언론이 되게 많았어요. 매체 뭐 조사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컬링이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둬서 더 집중이 된 것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컬링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네, 컬링이 저희가 시작을 한 때가 2006년도에 컬링 경기장이 개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컬링 장은 개장을 했고 컬링 선수는 육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의 일환으로 이 컬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게 이렇게 올림픽까지 나가는 어쩌면 스포츠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진화한 거죠. 생활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로 가게 된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그 감동이 요즘은 아이들한테 대한 미안함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보여준 이야기가 우리가 그 선수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는 그냥 즐거워하기만 하고 그것을 누릴 줄만 알았지 그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게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꽃길만 이제 걸을 줄 알았던 컬링이 네.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뭐 운영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한번 김 위원님이 쭉 알려주시죠. 김경도 회장 일가가 전 부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김경도 교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회장의 어떤 그 부인. 아들은 네. 또 우리 도 대표 선수의 컬링. 예. 부인은 지역 연맹 대구 연맹 부회장. 사위는 남자 여자부 믹스 더블이라고 네. 또 있대요. 거기에 이제 또 감독이고 딸은 여자 대표팀 감독이죠. 사위의 동생은 또 중남 연맹의 사무국장입니다. 컬링이 우리나라 게 아니었어요. 사위의 친구는 컬링 협회의 또 직원이고 김경두 전 부회장의 또 친구 되는 분은 또 경북 컬링의 협회장이고 아들이 또 경북 대표 선수로 있고 네. 거의 가족 체제다. 근데 이번에 그 선수들이 폭로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을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보면서 지금 20대의 선수들이 10대부터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아주 뭐 즐겁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에서 승리해야 되고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김경두 회장을 비롯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엘리트 체육의 문화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 같으면 묻혔을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걸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아마추어였을 때 같으면 사실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운동 문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문화 자체가 우리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인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고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족관계였다 해도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네.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는데 그 시스템은 여전히 굉장히 좀 전근대적인 어떤 그 방식과 또 그런 훈련 방식과 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계속 미안하다는 말씀하셨죠. 저도 보면서 야 저런 시스템 속에서도 저런 성과를 냈단 말이야라는 게 더 좀 안타깝고 미안하고 이게 문제가 이게 광범위하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팀을 꾸렸고 그래서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컬링연맹을 같이 함께 감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 법적인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컬링을 돌아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에는 이런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번 빛을 발하고 금방 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은메달 네. 땄을 때 그걸 제일 걱정했었어요. 이러다가 뒤에 따라오는 선수진들이 없으면서 또다시 이 빛이 사그라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들을 의성 국민들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그전에는 방과후 교실에서 의성여고에서 컬링을 전담해주는 코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체육교사가 컬링을 코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잘 컬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선수를 계속 양성해내는 게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네, 컬링이 우리에게 준 기쁨이 큰 만큼 미안함과 아쉬움도 더 큰 것 같은데 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도 좀 컬링하고 연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선수들하고 선수 특히 이제 주장이었던 스킵 김은정 네. 선수하고 이웃 동네에 살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의성에 시집을 왔을 때 옆 동네에 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은정 선수의 아버지가 동장이었고 저희는 이제 갓 농사를 배우러 들어온 젊은이다 보니까 이 동장님의 도움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저녁만 되면 그 집에 가서 막걸리도 먹고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선수도 많이 네. 보셨겠어요. 그렇죠. 김은정 선수 아주 어릴 때 그 자라오는 과정을 좀 많이 봤죠.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사생활인데 왜 그거를 얘기하냐 그래서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김은정 선수가 되게 이뻤어요. 지금도 예쁘잖아요. 네. 그럼요, 이 위원님 그 컬링에 대한 결어도 한번 들어볼까요? 컬링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에서 들뿌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천희연님의 그러면 2018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네.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여기 계신 두 분도 해당되지만 6.13 지방선거 꼽고 싶습니다. 그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웃고 계시지만.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걸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자라고 특집 좀 기획을 했었고 이걸로 상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상도 받고 실제 경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두 분은 당선자시니까 마음이 편하시겠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10여 년 만에 민주당 소속인 기초단체장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네, 구미시장이었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광역의원, 도의원도 2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 당선됐던 기초의원 전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회 지방선거까지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기초의원이 8명에 불과했어요. 6회 동안. 임 의원님을 포함해서 8명이 불과했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경북 전체 50명입니다. 네. 네. 경북 도의원도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민주당이 한 명이었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임 의원님이시고 이번에 7명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북이 좀 변하고 있다. 과거와는 좀 다르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또 이걸 어떻게 보면요. 지금 진보가 굉장히 약진을 했지만 경북은 그래도 보수가 강세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땐 역시 경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김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상의 거대한 물결은 바꿀 수가 없구나. 거스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뭐 국정 유린에 대한 탄핵과 또 이렇게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구도에 있어서 하나에 보면은 혁명적인 변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호남이 갖고 있는 패권적인 정치 구도를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들이 기득권의 어떤 이 유권자들은 이런 상황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들조차도 이 정도 상황까지 예측을 못한 경우도 많다고 봐요. 이게 밖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경북은 도지사도 그대로고 변한 게 없다. 경북은 보수의 아성이다.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경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가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선자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출마를 안 했어요. 맞아요. 예, 출마자가 현저히 적었고 한번 출마를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또 출마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기존 선거보다 출마를 훨씬 많이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대별로 투표 성향이 확연히 다르다. 그렇죠. 네. 경북이 평균 연령이 혹시 몇 세 정도일 것 같으세요? 경북 도민의 평균 연령이. 체감은 되게 높은데. 네. 57세? 네. 생각보다 45세 점수입니다. 아니에요? 가장 근접했습니다. 경북 전체가 43.8세입니다. 젊네요. 네. 2017년 기준으로. 네. 그런데 이 경북이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아, 그렇지 않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 경북 전체 평균보다 연령이 낮은 도시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게 칠곡, 구미, 그리고 경산. 포항. 네,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임 의원님 지역구인 의성이 가장 높은데요. 56.8세. 지금 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체감할 때는. 예. 그렇죠. 경북 북부에서는 이 체감할 때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근데 경북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평균 연령이 젊은 곳에서는 이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단체장도 나오고 도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도 당선자가 많이 배출이 됐는데요. 반면에 이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도 무소속의 강세가 컸습니다. 안동도 마찬가지였고 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무소속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당을 보고 정치적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의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 실제 선거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고 나이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남북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이 표심이 달라졌고요. 반면에 이 젊은 층, 30대와 40대까지는 주되게 이야기하는 게 경제 문제였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민주당이 이런 표를 지지를 얻을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아니요, 이 정도까지 당선권이 나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는데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준비해라. 이게 진보냐 보수냐를 보고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유권자들은 이렇게 격동기가 되면은 진보 보수 이거를 떠나서 누가 더 잘 준비된 후보인가를 보고서 사람을 보고 찍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후보들을 준비해서 출마를 시켰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 생각하는데 그 대답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정말 준비해라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 그걸 신뢰를 했었다면 전략적으로 2인 선거구든 3인 선거구든 한 명 정도의 후보가 나와야 되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신뢰하지 않은 거죠. 아니에요. 그 신뢰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라는 것을 결심하는 개개인의 결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개의 도시가 평균 연령보다 젊어요. 구미, 경산, 칠곡, 포항. 근데 구미와 포항에서는 후보들을 광역 후보를 냈거든요. 당선이 됐어요. 구미에서 세 명이 당선됐고 포항에서 두 명이 당선됐거든요. 경산에 후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된 거예요. 칠곡 후보 냈어요.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쉽다는 거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건 있죠. 예, 어딘가에 역량을 집중해서 사람을 준비해서 선거를 의도적으로 내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 역량이 좀 안 된 거죠. 정치 얘기 처음이었죠. 굉장히 핫해지는데. 두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를 그렇죠. 좀 세우시는 거 같은데.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거죠. 어떤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거대 당으로 보는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서로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분리된 구도를 갖고 가는 것이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 또 선거에 재선할 수 있고 다음 당선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결담은 이쪽에서 냈는데 아주 불꽃튀는.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시군을 다니면서 진짜 뭐 농사 짓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한 100여 분 정도를 만난 것 같은데 다들 우선순위가 꼽는 게 인물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듣고 아 그러면 왜, 어떤 외모를 좋아하세요? 정말 인물? 네, 인물 보고 뽑는다고 하는 게 아 그게 아니고 인물 보고 뽑는다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 사람이 괜찮다라는 내 마음에 드는 인물을 보고 뽑는다.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을 보고 찍는다라는, 특히 50대 이상은 자기 스스로 정당을 보고 찍는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나는 사람 보고 찍는 거지. 그때 진심일까? 네. 아, 근데 사실은 그걸 잘 못 믿겠는데. 저도 그걸 못 믿겠는, 좀 믿기가 어려웠었는데 인미애 의원이 선거가 진행 직전에 의성에 갔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70대, 80대 분이 누구 찍으실 거냐, 왜 그 후보를 지지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인미애지. 왜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인미애가 일도 잘하고 군의원 할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 오늘 저녁은 제가. 근데 저번 주는 적이었는데 이번 주는. 일곱 분이 연달아서 70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전쟁의 기억을 좀 상처를 하고 내가 죽기 전에는 화해하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북 지역의 60대, 70대는 보수, 자유한국당 지지한다는 등식은 이제 좀 끼워 맞추기 시간인가. 거기에서 좀 넘어가야 된다. 대신 이번 선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다니면서 느낀 것은 호불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자유한국당이라고 다니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찍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 또 일부 젊은 층에서는 자유한국당이니까 절대로 안 찍습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것이 결국은 현재 어떤 그 당시 선거 당시 어떤 정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일들이다. 또 특히 젊은 층들은 그 젊은 층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여건들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의 어떤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이어서 안 찍습니다. 아니면 자유한국당 안 찍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근데 궁금한 거. 네. 자유한국당이어서 안 찍습니다라는 그 반응을 대답을 들었을 때 그리고 명함을 받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속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진짜요? 네. 젊은 고마워 이렇게. 어깨 툭툭 두드리고 나 안 뽑아줘서 고마워 이러신다고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요? 저희 손 좀 얹어봐 가슴에 심장이 막 고맙다 그러고 어떤 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찍는다고 표현을 할 때 그때 제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붙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를 갖추어서 나는 자유한국당이 이러이러해서 싫습니다. 안 찍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라든가 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설득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명함을 그 자리 앞에서 찢는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후보들이 경북에서 그런 경험이 많았죠. 정말 너무나 긴 시간 매 선거마다 겪으면 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정치를 한다고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맞는 행동인가라는 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이제 출마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마음 정리를 하고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겠다. 어떤 상황도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도 젊은 친구들인데 명함을 건넬 때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양쪽 손으로 손가락을 탁 집어갖고 딱 놓죠. 예. 그래도 저는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부처님 가운데 정치 얘기를 하려니 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늘 가져왔고 누려본 자의 여유? 그것도 있고 정말 정치인의 모습. 아니 그것도 안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얽혀있어서 어른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공손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진짜 감동스러운 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예의 바르고 한이신 거 아니죠? 정말 깍듯하고 90% 이상은 아주 공손하게 받아줘요. 네, 그 지방선거를 2018년 가장 이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끝으로 결호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한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을 놓고 자기가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뭔가 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 시민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든 작든 바람은 일어나고 있다. 네. 이 의원님은 그럼요, 2018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결단부터 들을까요? 이번에 이제 그 산사 한국의 성원이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영주의 부석사와 또 안동의 이제 봉정사를 비롯한 그 일곱 개의 어떤 산사가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6월 30일 날 그 바레마니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들을 좀 가져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까, 이게 거점령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케이스는요. 물론 이제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이 약간 좀 거점령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일곱 개 어떤 중요한 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유산을 등재한 첫 번째 케이스고, 거기서 보면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하회마을을 비롯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한시에 그 두 개의 이제 세계문화유산을 갖게 됐고,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면 총 네 개의 세계문화유산을 갖게 되는, 전국에서 보면 수도권이 한 다섯 개 정도의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경북 단독으로 지금 네 개 정도의 그 세계문화유산.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동아시아가 어떤 그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각 나라마다 다 해왔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또 그 한국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어떤 중국의 좀 변방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인정받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라는 게 전문가들 굉장히 중요한 평가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계기로 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네, 올 한 해 참 풍성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세계유산도 이렇게 한국의 산지승원 일곱 곳이 된 거잖아요. 봉정사, 부석사, 또 어디인가요? 경남 양산의 통도사하고요. 충북 보원의 법주사, 그리고 전남 순천의 서남사, 그리고 전남 해남의 대흥사, 그리고 충남 공주의 마곡사까지 총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내년에 다시 거점령으로 이렇게 좀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서원 아홉 곳이 등재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왕 풍성하다 그러니까 조금 자랑하면, 이번에 만인의 청원 만인소라는 게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으로 이번에 5월 30일 날 또 최종 등재가 되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인터내셔널 목록에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기록유산, 문화유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풍성해지는 어떤 그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요. 그리고 또 경북 전체 지역이 어떤 그 문화와 전통의 어떤 중심지로서 좀 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좀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등재가 되면 너무 좋은데, 등재하고 싶은 건 많지만 등재되는 건 사실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자체에서는 등재를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러면서 경쟁도 붙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인류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100개의 예비 목록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비 목록 올려놓은 문화유산 예비 목록마저 지금 10개가 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의 사활을 걸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하나 있고 없고가 사실은 관광이라든가 문화 전통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로 이렇게 지자체가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기록유산 쪽을 제가 계속 업무를 보다 보니까 세계기록유산 쪽은 그 나라에 한 두 개 정도만 그 등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후보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나가서 떨어진 예는 한 번도 없거든요. 세계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게 이제 그 국내 후보에 두 개 드는 게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그. 꼭 양궁 같아요.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네. 양궁이네요. 예, 예산을 통과하면. 예, 예.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예, 예,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유산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인류 보편적이냐도 보고, 정말 그 나라만의 독특한 거냐도 동시에 봐요. 예, 이중성을 또 갖고 있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 얼마나 보존되고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까지 다 검토가 되는 일들이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아까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 지역, 한 지구가 아니라 좀 동시에 여러 가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가는 좀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해야지 등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한 지구 지역이 돼버리면 이게 올라나싱이에요. 되든지 떨어지든지. 네. 사실은 그 네 개 산사 일곱 개 중에 네 개만 등재 금고가 나왔고 이커머스에서는 이제 세 개는 특히 이제 안동의 봉정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는 게 이유였었어요. 사실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대부분 좀 평가가 됐지만 어쨌든 세 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어쨌든 이게 등재 과정에서 다시 이제 엄청난 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곱 개를 다 이렇게 성공시켜내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가면 그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지자체들이 서로 싸울 일도 잘 없어요. 네. 대충 좀 예, 예. 지금 그 거점형으로 가다 보니까 예. 같이 협력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서 경쟁은 국내에서 이제 과도한 경쟁은 좀 사라져 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네.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보면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아까 이 의원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속국인 것처럼 많은 부분이 이렇게 중국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 고유성 또한 인정받았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만약 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이 전쟁이나 다른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유네스코에서 이걸 관리하고 지원하고 네. 책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그 곳곳에 많아지게 되면 뭐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지구 문화유적들과 또 지구를 이뤄서 함께 등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사실 요 근래 이제 그 위안부 기록물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세계기록유산에서 탈락됐을 때 작동됐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유네스코가 얼만큼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위안부 기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세계기록유산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기록물이에요. 모든 어떤 그 기준에 다 부합되기도 하고 특히 인류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반표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기도 하고 여덟 개 나라에서 같이 등재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나라였던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이게 거부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계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그 내년에 총회가 지금 스톱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과정 자체를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각 나라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기록유산 등재해주지 않겠다는 게 지금 요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존감 상하고. 억지네요. 억지. 그렇죠. 네. 억지. 그런데 이게 누가 또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식민지의 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럽 그렇죠. 사회가 대부분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논의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네. 거는. 그건 이제 결국은 우리 유네스코라는 부분도 결국은 각 국가들의 어떤 의무에 네. 의해서 우정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향들도 많죠. 그래서 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탈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돈을 낼 거냐 이제. 그러면 문제에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한편으로 그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도 갖고 있는 거죠. 네,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세계유산 등재, 결혼은 어떤 걸로 하셨나요? 그 세계문화유산이다, 세계기록유산이다라는 어떤 그걸 인정해주고 등재를 해준다는 게 대부분의 지자체나 혹은 그 이쪽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자꾸 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국민적 경제를 계속 이끌어낼 건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등재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활용과 보존을 위한 긴 여정의 첫 출발했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더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몰릴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 어떻게 관리 보존할지는 다 같이 논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 2018년을 돌아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느니 경북도지사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편으로 보면 경북도지사의 자리는 지난 12년간 이렇게 보면 비판받지 않는, 견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적당한 권력을 행사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어떤 뭐 여러 가지 행정 질서들이나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새롭게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임 도지사 흔적 지우기가 진행 중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결담은 경북 12년의 김관용 도지사 흔적 지우기다. 예.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런데 이게 또 편하게 보면은 지우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일반적으로 난 별로 보면은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이렇게 네. 보도가 되죠. 이렇게 인사를 강행한다거나.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도청 들어가는 정문에 맞아요. 사람 중심 경북 세상 이렇게 큰 바위에 새겨져 있었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상북도 쫙 지워지더니 슬로건을 지금은 경상북도청, 네. 경상북도의회 이렇게 쓰여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의 어, 원래 저거 그 대표적 언론의 흔적 지우기로 나온 대표적인 맞아요. 일들인데 거기다 이제 뭐 산하 어떤 출자 출연 기간의 어떤 그 인사를 두고도 실제 도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출자 출연 기간의 기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내라 하는 이런 주장도 그럼 전 도의회의 네. 기능상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어쨌든 생각해요. 그런 주장이 있었고 대신 또 이런 게 이제 임명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2018년 2월 3월 달에도 여러 가지 어떤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들이 새롭게 임명이 되죠. 그 임명이 한번 되면은 임용 기간이 한 3년 내지 4년 정도를 이렇게 못이 박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임 지사가 너무 과한 것까지 과하게 인사를 하고 간 것이 아닌가. 때로는 비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새로 취임한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도지사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거나 또 도지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과한 인사를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근데 네. 그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신임 도지사가. 왜냐하면 경북 도지사의 임기는 4년이 아니잖아요. 12년이잖아요. 네. 12년인가요? 12년 된 거예요? 경북 도지사가 이거는 이게 네. 경북 도민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네. 빨리 사과하세요. 네. 1회부터 3회 선거 때까지 12년의 이익은 전 지사가 하셨고 그다음에 4회부터 6회까지 12년을 김관용 지사가 했고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네. 그리고 심지어 그 김관용 지사는 선출직으로만 24년을 맞아요. 네, 공직에서 재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저기 도민 여러분들은 다음 4년 뒤에 있을 선거에 다른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아마 이철우 지사 본인은 4년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럼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니, 꼭 그런데 이제 않고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또 일정 부분 선거에 공이 있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3년을 기다려야 되고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 고통일 수도 네. 있죠. 또 한편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예산상에 있어도 아마 일정 부분은 그 전에 해오던 일들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언론 관계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홍보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이철우 지사가 새로 이렇게 도정에서 내세우는 사업들과 더불어 일정 부분은 많은 또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다 하는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연스럽게 정리를 좀 못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일전에 다뤘던 언론 홍보비 그 신임 지사님께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홍보비가 이렇게 많았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시절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경북도의 언론 홍보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걸 좀 줄이려고 하니까 이 언론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이 흔적 지우기가 일정 부분 지금 시도는 되고 있지만 1년 사이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저는 흔적 지우기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네, 지사가 들어섰으면 개혁이라고도 볼 수 예, 있죠.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을 때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흔적 지우기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 착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흔적 지우기라는 그 논쟁을 통해서 마치 이전과 다르다는 네, 걸 엄청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작 그 크게 보면 예를 들면 경북 지역에 몰려 있는 원전과 관련된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고 해외 기업들 외투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북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작은 자잘한 인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북이 엄청나게 혁신하고 있다라고. 포장되는 듯한 효과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로부터 하나의 좀 힌트를 좀 얻어보면 고려를 멸망시켜 조선이 건국될 때 우리가 뭐 정몽주가 죽고 이렇게 되면 사실 엄청난 피가 흘렸는 걸로 기억을 하지만 제가 본 어떤 왕조 교체에서 이 정도 피가 안 흐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고려의 말이 되면서 거의 땅에 이렇게 토지가 전문적으로 겸병되면서 이렇게 귀족들 행사한 데 다 이렇게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추의 여지가 없단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도전이 있었던 말인데 이게 추 하나 꼽을 만한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조선왕조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흔적 지역을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 70%의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계획을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확한 계획의 효과를 정확하게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가 왕조야 누가 바뀌든 우리는 계획의 효과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그 계획의 효과가 그렇게 간다면 사실 굳이 이렇게 그 어떤 뭐 명분이나 이런 가지고 목숨 걸고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누가 바뀌고 나면 그 바뀐 거에 대한 체감을 좀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입니다. 네, 지금 전임지사 흔적 지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홍보물도 설치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렇죠. 또 그거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뜻일 수 있어요. 무섭다는 것은 도정이 걸어온 길을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겨서 도민들이 알도록 하자 하는 의미, 그걸 보면서 또 평가받도록 하자는 의미, 거기에다가 자기 것도 앞으로 세워져야 될 그렇죠. 테니까 내가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더 바르게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까지 담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네. 싶어요. 각오는 네. 되게 좋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 도지사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홍보물을 세워달라라는 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참 저는 이 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뭐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영속되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인데 이런 기록물을 남기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소홀해요. 예,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도도, 도정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정말 올바로 기록하고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시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홍보물을 만드는 건 좋은데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걸 담아야죠. 아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만약에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그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세워줘라는 그런 의도만 없다면 지금 그 김 의원님 지적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이 사실은 대통령 기록관을 지어서 대통령의 기록물을 제대로 된 기록으로 보존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우리의 전 역사를 보면 기록 정말 그 세계적 수준의 기록의 나라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광역단체 정도에서 그런 정도였던 기록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조금 더 가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하나의 기록과 역사의 예. 관점에서 네.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예. 해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찬양 일색의 예. 이 홍보관이 홍보물이나 홍보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때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사가 12년 동안 도정을 펼쳐나갔는데 그러면 외국에도 수없이 갔고 외국의 손님들도 수없이 맞았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그 민선 12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지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부산 같은 데 가보면은 민선의 역사를 기념관을 만들어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왔던 기념이나 기록물들 이런 것들 다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요. 이게 부산시 민선의 역사입니다. 근데 경북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동의 민간에서 사단법인 네. 안동 근대 기록유산 보존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안동시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거의 제로예요. 그 정도로 시군단위의 기록에 관한 역사에 관한 부분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홍보, 이거 전임 지사에 대한 그 홍보물은요, 도청이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임 의원님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만약 조선왕조실록을 아들이 된 왕이 직접 보면서 만약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었으면 아마 극단적 왕에 대한 찬사들로만 그렇죠. 이루어져 있을 그렇죠. 거예요. 재미없죠. 그래서 기록은 객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여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청에서 이렇게 홍보모드 만드는 그렇죠. 거는 이렇게 기록으로서의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기록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네.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네. 기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흔적 지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개 나눠봤는데요. 결어도 한번 전해주시죠. 흔적 지우기가 이렇게 변화와 개혁과 도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오로지 도민만 보고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와닿네요. 도민만 보고 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2018년 지나온 이슈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1년 정말 빠르다 저는 이런 느낌이 네. 느낌 받았거든요. 오늘 가장 불꽃이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요? 네,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 더 날이 선 모습도 보여주시고 즐거웠던 것 같은데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좀 의미 있는 주제를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원래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두드러진 게 거의 없는 물론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음이라는 생각을 원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게 되네요. 이철우 주사 취임 이후에 이제 내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도정이 펼쳐지는데 그 도정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그 가는 길이 정말 도민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모으는 그런 귀한 길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컬링 그 소녀들이 흘린 눈물이 그냥 눈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온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는 스포츠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라. 좋은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요. 지나간 발걸음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2018년 발걸음은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연말 결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